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연이의 왜 여태까지 안 하고는 바빴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연이는 어떤 내용 배웠다? 다 같이 뭐 하자라고 제안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같이 뭐뭐 합시다. 시작해볼까요?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Okay, make lunch의 뜻은? 만들자, 점심 식사. 그래요? Make lunch의 뜻은? 점심을 만들자. Okay, make의 뜻은? 만들자. 자, 그래서 오늘 표현의 핵심은 이거 무슨 시죠? 그래서 오늘 표현의 핵심은 let 뒤에 뭘 집어넣으면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우리 다 같이 뭐뭐 합시다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먹자. 다 같이 먹자. Let's eat. 우리 다 같이 가자. Let's go. 우리 다 같이 놀자.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자. 오우, 지연이. Let's be happy 해야 되겠죠. 내가 분명히 let's 뒤에 뭐뭐 하다가 와야 된다고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make lunch의 뜻은 점심을 만들다 하고 make가 하다시니까 let's 뒤에 올 자격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제안했으면 그 제안에 대해서 다 같이 하자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미안하지만 난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great idea, great, good, sounds good, excellent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대화였는데 이 대화 후에 만약에 앞에 얘기했던 사람 let's make lunch라고 말한 사람을 A라 하고 great라고 말한 사람을 B라고 했을 때 이 대화 후에 A와 B는 뭘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 개가 틀리네. 고칠 때마다 점점 지금 네가 뭔가 맞는 거를 틀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대화 후에 A와 B 둘이서 할 일은 뭐다? 뭐를 만드는데? 종이 비행기 만들어? 점심 식사를 만들겠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대화입니다.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Let's 뒤에 계속 make만 나온다. 재미없게, 그치? 우리 다 같이 샌드위치 먹자는. Let's eat sandwiches. 그 다음에 먹다란 뜻으로 뭐도 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해. 우리 다 같이 샌드위치 먹자라는 표현은 Let's eat sandwiches 또는 Let's have sandwiches.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샌드위치 만들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하면 되느냐? 우리 샌드위치 만들지 맙시다라는 표현은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는 let's not 뒤에 하다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하자는 let's 그냥 이렇게 외우면 편하겠다. Let's go. Let's not go. 우리 다 같이 가자. Let's go. 우리 다 같이 가지 말자. Let's 우리 다 같이 슬퍼하지 말자. not 오, 지연이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둘을 확실하게 알고 있네요. Let's not be sad. Great idea. Good idea. Great. Sounds good. Great. Let's make cookies. 는 셀수 있나 없나? 있나? 쿠키 하나, 쿠키 둘 되나? 안 됩니까? 그래서 쿠키 만들자. Let's make cookies. 쿠키 그래 셀수 있는 것 같아. 못 세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랬더니 Good idea. Good idea.
그래서 문장에 하나 틀렸고요. Lunch, dinner, cookie, make great 단어에 breakfast, sandwich, sandwiches. 오케이, 단어는 틀린 게 없네요. 문장에 틀린 거 고쳐주십시오.